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알아보지 않는 알 알파고 장애 장원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랑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이번에는 꽤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좀 그나마 좀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그렇습니다. 됐네요. 네. 일주일에 하나는 나가줘야지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원래 오늘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네. 아침이에요. 아침.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에 만나고 찍는 거예요. 네. 자, 선배님 오늘 우리는 어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왜 핀란드예요? 핀란드가 이제 북유럽이고요. 네. 북유럽 중에 그 핀에어 비행기가 이제 저 인천에서 핀란드까지 헬싱키까지 네, 직항편도 있고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나라. 네. 선배님 원래 핀란드 편에서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산타클로스 일하신 분은 세인트 니콜라스잖아요. 네. 그분이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아, 돌아가시는 데는 그렇지. 핀란드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타클로스에게라고 애들이 편지를 보내면 네. 그 편지를 갖고 가는 데가 핀란드잖아요. 거기 관광 마을 네. 하나 꾸며놓은 거. 우리 이제 다시 빼앗겨야 되는데. 아, 근데 산타클로스는 겨울의 나라에 산다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다시 터키로 가져오게. 아 근데 네. 공교롭게도 산타클로스의 고향은 태어나는 그 태어나는 네. 시골은 터키의 제일 따뜻한 도시예요. 제일 따뜻한 도시. 원래 그 세인트 니콜라스가 그 소외된 애들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그렇죠. 하나씩 나눠준 데서 네, 시작이 된 데서 거잖아요. 시작된 거. 하여튼 오늘은 핀란드에 대해서 네. 얘기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핀란드는 땅이 게 큰데 인구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540만. 그러니까 500명. 네. 딱 500. 그리고 그 500명에 한 100만 명이 헬싱키하고 헬싱키 주변에 살아요. 네, 540만 인구 중에 100만 명 정도가 네. 헬싱키 주변에. 헬싱키 아니면 헬싱키 주변에 네.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에서는 핀란드라고 하면 1차적으로 생각난 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노키아. 노키아. 노키아가 핀란드의 국민 기업이었죠. 한때 예. 전 세계 그 핸드폰 시장이 40% 정도를 석권했다가 지금 망했어요. 거의 망했죠. 왜 다 다 삼성 때문이에요. 다 한국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은 삼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노키아도 나름대로 터치 스크린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네.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 구글하고 안드로이드에 밀려가지고 표준 기술을 제공 못해서 망했죠. 원래 노키아는 제지 산업. 그러니까 핀란드의 삼림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삼림과 그 말하자면 나무 재재 그거를 종이 만드는 거 이걸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회사였는데 결국은 여러분 노키아가 이제 휴대전화기로 돌았다가 한동안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근데 노키아는 한국에 와서 실패한 거는 네.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그렇죠.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실패한 시장은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들어가는 외국 핸드폰은 아마 네. 모토롤라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모토롤라 없어졌죠. 예, 모토롤라도 거의 망했죠. 네. 네. 하여튼 여기 이 방송을 보는 한국 사람들 좀 자랑하면서도 마음 네. 아프게 생각하세요. 남의 기업들은 망하게 막. 아이 기업의 세계는 경쟁이니까 물론이죠. 경쟁은 네. 저는 자꾸 혁신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 노키아 거 없어 왜 없어라고 했는데 다음 이제 타치폰들하고 이제 곧 이제 스마트폰으로 네.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뛰어난 핸드폰은 아이폰하고 삼성 계열하고 네. 소니였어요. 그리고 그 대만에 있는 HTC. 네. 그래서 저는 아 녹전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우리는 예상을 했었죠. 하여튼 핀란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녹전인데 네. 두 번째 생각나는 거 뭐냐면 너무 추운 나라. 추운 나라. 특히 북쪽으로 가시면 더 춥고요. 북극점 가까이까지 네. 국토가 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핀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 밑에 있었어요. 사실은 스웨덴 식민지였다가 네. 그다음에 러시아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게 20세기 들어서죠. 1917년이에요. 네. 1차 대전 때 그러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 거의 러시아 밑에 들어갔을 때 그 헌법 있잖아요. 그때는 러시아의 자치국가. 네. 예, 그 자기 안에는 이제 국회가 있고 네.
덩치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 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는 러시아가 담당하고 내치만 하는 그렇죠. 핀란드 대공국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제 제 알기로는 그건 이제 1805년인가 3년 때는 이제 러시아에다가 편입됐는데 그때부터의 헌법을 독립하고 나서도 유지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사실상 속국, 그러니까 완전 독립을 한 뒤에도 예를 들어 뭐 내각을 새로 개편한다든가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할 때 항상 러시아한테 먼저 물어보고 정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핀란드가 그나마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대공국 지위도 확보하고 지금 이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이제 살짝 그 독립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독립하자고 했을 때는 핀란드 안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막았어요. 우리는 독립하지 말자. 중국 뭐 러시아가 지금 공산화가 됐는데 뭐 그 이전에 독립하지 그랬어. 지금은 공산화 됐는데 지금 민족 개념이 없는데 지금 독립하면 안 된다. 그분들도 야 우리는 오히려 공산화 되니까 싫은 거지. 우린 독립하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 핀란드는 러시아 분들만 그 1차 대전 때 싸운 거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그렇죠. 싸웠어요. 내전도 심했어요. 예, 내전도 너무너무 심했고요. 그 내전의 그 아픔을 그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 좀 약간 걸렸어요. 거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첫 대통령 첫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핀란드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첫째 걸로 구스타브 마니아 맞죠? 네, 초대 대통령. 네. 구스타브 마니아. 그분은 원래 러시아 제국에서 장군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터키 사람들 왜 알고 있냐면 그분이 아마 저는 그르기스스탄 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그르기스 사람들의 그 여자 영웅 있잖아요. 지금 50수메드 사진이 있는 할머니 분인데 그 구르만잔 닷가 그분이 이제 원래 남편이 장군인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장군이 되고 여자인데도 그 부족을 다 다스리고 러시아랑 전쟁해요. 끝까지 절대로 굴복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늙고 이제 옛날만큼 힘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르기스탄이는 그 편이 러시아에다가 편입됐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 군사단이 내리잖아요. 그 어린이 왜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 이길래 어린이 여기 정복하지 못하냐? 그래서 군사단이 내렸는데 수사하려고 거기 있는 한 장교가 와서 그 할머니 그 사진을 찍어요. 그분도 이해하지 못해 이거 뭐예요? 어떤 기계를 왜냐면 아직 사진기 기술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해요. 아 어르신 이거는 이제 사진기인데 사람의 그 모습을 기록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사진 그 모습을 기록했다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높은 사람 되기를 신한테 바랍니다라고 하고 며칠 뒤에 들어가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핀란드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되죠. 네, 그리고 그 할머니 그 영웅 그리스도 영혼의 남은 유일한 사진이 그 사진밖에 없어요. 아, 뭐 말 위에서 말 타는 아줌마. 네. 그 사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사진이에요. 그 핀란드라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박흥식 회장이라고 말하자면은 화신백화점 그 기업가죠. 이제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기업가인데 이분이 노키아에 편지 써요. 그러니까 종이 사겠다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가 일본 사람을 거쳐서 종이를 사니까 비싼데 자기가 직접 수입해 보겠다고. 그래서 핀란드 노키아랑 콘택트 해가지고 직접. 노키아는. 그래서 그때 핀란드랑 한국이랑 아마 본격적인 그 사업? 사업이 시작한 거. 핀란드 그럼 이제 어디를 가보면 좋습니까? 아, 선배님 지금 핀란드를 가보시면 물론 헬싱기 중심으로 제가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일단은 세네이트 스퀘어 그러니까 의사당 광장. 아니, 의사당 광장을 가시면 거기 뭘 있냐면 일단 거기 가셔야 돼요. 거기는 건물 진짜 예쁘고요.
거기 랜드마크이죠. 헬싱기 성당. 네. 그러니까 마른 성당이지 개신교 뭐지 교인데. 사실은 북유럽은 루터교. 예, 루터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이제 루터교. 예. 네. 개신교이잖아요. 개신교죠. 네. 개신교 중에 루터파. 네. 루터파인데 네. 근데 이제 카테드랄 이건 성당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얀색 이렇게 예쁜 건물인데 그 건물은 동시에 헬싱기 랜드마크예요. 네. 근데 그 건물 좀 약간 떨어져 가시면 거기 울슬람피아인가 울슬람페 이 발음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 하나의 그 그리스 종교회 네. 종교회 성당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좀 네. 가까운데 그거는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성당이고요. 네. 종교회 성당 동시에 헬싱키 안에 있는 종교회 사람들의 좀 약간 대주교 총 같은 좀 핵심 기관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거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또 락 철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돌 교회 하나의 작가가 어떤 돌을 이렇게 네, 바위를 쪼아서 만든 네, 바위를 쪼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 교회도 하나 없어 보이는데 사실 거기 하나 이렇게 통로 같은 데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교회예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다음에는 하여튼 이 정도만 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을 수오미라고 하는데 그게 호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호수는 북쪽이에요. 예. 그리고 핀란드가 생각보다 남북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 가시면 근데 이제 북쪽에 가면은 뭐 그 개썰매. 예. 그 다음에 이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말한 이 호수 관광 예. 이런 것도 꽤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야, 오로라 이런 것도 또 핀란드가 자랑하는. 그리고 라판족이 있어요. 네. 라판족이 뭐냐면 원래 핀란드는 대다수가 핀란드족이고 네. 조금 아마 스웨덴족이 있고요. 북쪽에 가시면 라판족이 있는데 라판족이 뭐냐면 원래 거기 원주민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냐면 아직도 그 사슴. 근데 좀 이렇게 사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슴을 아무튼 좀, 네. 아니 그 순록 순록 그 산타클로스가 네. 타고 가는 네. 그런 사슴들 맞아요? 네 레인디어 아 레인디어 네. 한국말로 네. 뭐예요? 레인디어를 뭐라 그러지? 네 하여튼 네 이따 하여튼 치고 그 거대한 사슴을 네. 키우고 그런 식으로 살아요 네. 그 사람들 아직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드릴게요 지금 꽃 하면 2017년이잖아요. 네. 1년 이후는 그 2017년은 이제 핀란드의 독립 100주년이잖아요. 이제 그때 노르웨이는 아 우리 이웃 국가인데 좀 네. 약간 하나 선물 해주자. 네. 무슨 선물 해주냐면 핀란드하고 그 노르웨이 사이에 하나의 산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산이 이렇게 가운데서 잘라놓은 거예요. 파는 핀란드, 파는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 그 산을 아예 그 뭐지 그 핀란드한테 준다. 예, 아. 영토를 준다고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 맨 꼭대기 북해로 나가 그러니까 북극해로 나가는 쪽에 옛날에 핀란드 땅이었다가 지금은 노르웨이 땅인 데가 있는데 그건 안 주나? 스웨덴. 예. 아, 그건 아마 좀 자존심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약간 착한 이웃의 예. 마음을 보여주는. 아, 좋은 얘기예요. 예, 좋은 백야는 얘기. 제가 백야는 이제 가 보니까. 아예 대낮처럼 밝은 건 아니고 왜 해질 무렵에 좀 어둑어둑하기 전에 조금 말하자면 빛은 남아 있는데 뭐랄까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둡진 않지만 그렇게 확 밝지도 않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6개월은 네. 밤 6개월은 그러니까 안 밤새 내내 그냥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자지 않으면 네.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죠. 맞아. 예, 그리고 오로라도 사진은 되게 멋있는데 직접 가서 본 분들 얘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연기인지 안개인지 잘 모르는 정도고 정말 사진에서 보는 오로라를 보는 거는 행운이 겹쳐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선배님 저는 핀란드에 대해서 할 얘기는 이것밖에 안 남았고요. 아, 핀란드 하면 사우나. 사우나가 유명해요. 아, 하나도, 핀란드식 사우나. 전 하나 더 추가하고 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쉽게 배운 언어는 어느 언어예요? 일본어. 그렇죠. 네. 왜요? 문법이 같으니까. 문법 같고 플러스 한자권이니까. 네. 한자를 섞이면 발음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을 제외하면 다음 언어들 뭐냐면 몽골어 하고 터키어이잖아요. 네. 우랄 네. 알타이 쪽이니까. 네. 사실은 핀란드어도 알타이어 쪽이죠. 얼마 전까지는 알타이어 안에 있는 핀우고 네. 네. 계통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빠졌어요. 빠지자 말자 하고 그 언어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뭐 그래도 문법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그래서 우리 배우기에는 네. 너무 쉬운 언어예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따르자면 이제 핀란드도 원래 거기에 현지 원주민들 아니고 네. 거기 아시아에서 넘어간 민족이에요. 그래서 터키 민족주의자들에 따르자면 그는 이제 돌궐 제국의 일부가 거기 갔다. 네. 근데 유럽 학자들에 따르자면 그 훈족 있잖아요. 흉노족. 흉내조가 일부다.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언어는 한국어랑 그 문법이 비슷하니까 문법 체계가 예, 비슷하다. 네. 문법 체계가 비슷하니까 앞으로 핀란드어 배우시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유명한 하나 노래가 있잖아요. 핀란디아. 아니에요. 에반 폴카.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네. 그거는 그 민족 언어 민족 음악인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핀란드 노래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는 핀란디아라는 교향곡이죠. 아 이거. 네. 이거는 제일 유명한 거 이거. 이거는 지금 이따가 들릴 건데 이거는 원래 네. 민족 아리랑 같은 민족 그 민요예요. 네. 근데 90년대 와서 어떤 핀란드 음악단이 이것을 아카펠라로 다시 불렀어요. 그거는 그걸로 유명해지고 다음에는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네. 일본에 있는 만화 회사가 그 음악을 몇 번 이렇게 사운드트랙 그 OST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 너무 유명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보여요. 이거 아세요? 이렇게 신기한 언어. 아, 그게 핀란드 하니까. 뭐예요? 이게 사우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겨울이 많으니까 사우나가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돼 있냐면 맥도날드 안에 사우나가 있대요. 아, 그거는 선배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맥도날드를 사우나를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닌데 맥도날드 매장 안에 사우나를 놔서 따로 이용료를 내고 맥도날드를 먹기 전에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이제 식욕이 땡기니까 그리고 맥도날드를 먹고 나서 사우나하면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워낙 사우나가 일반화돼 있는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면 이 사우나 문화도 그 목욕 문화도 뭐 네. 일본, 한국, 터키, 핀란드. 그렇죠. 좀 왠지 뭔가 있는. 날씨가 습하고 춥고 그래서. 네. 아니 그냥 러시아는 좀 그렇지 않은데 네. 왠지 좀 약간 이건 우랄 알타이 계통의 민족들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동화죠 북유럽 동화의 그 무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핀란드 동화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즐거운 무민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하마랑 곰이랑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그 북유럽 요정 얘기 네. 이게 핀란드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제복인 이제 마무리 된다는 네. 신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핀란드 하면은 제가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인물은 이제 누루미라는 올림픽 세 번 나가서 금메달 아홉 번 딴 그러니까 중장거리의 말하자면 예, 나르는 핀란드인 플라잉 피니쉬라고 불렸던 그 파보 누루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누루미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장거리를 무슨 이디오피아, 케냐 이런 데서 섞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핀란드가 대표적인 나라였고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20년대 올림픽 세 번 나가서 이제 금메달 아홉 개 땄어요. 그리고 54년인가 52년 헬싱키 올림픽 때 성화 주자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성화 주자로 나왔죠. 네. 그게 마치 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생님이 88 올림픽 성화 공송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어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 뭐냐면 저도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하벨코레이라고. 네. 하벨코레. 네, 뭐 엄 팀장님이 여기 네. 어딘가에다가 링크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은 한국어로 되는 방송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근데 네. 곧 재미있는 방송이 하나 시작했는데 촬영을 했는데 편집 중이에요. 너무 제 장인 어른을 모시는 네. 건데 한번 와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아랍어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네. 나라들 있다면 밑에다가 걸어주시고 좀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있나 꾸준히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애정이 생겼어요. 왠지 아유.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스웨덴 사람은 영어로 스웨디시, 덴마크 사람은 데니시, 핀란드 사람은 끝과 똑같다는 피니쉬입니다. 피니쉬. 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 따로시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지난주 따로시랑 같이 출연했는데 아 그래요? 명함을 아, 쳤어요. 네. 명함에서 이렇게 써요. The most famous Finn in Korea. 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난, 핀란드 사람 예. 따루 막걸리의 따루시. 예, 따루시. 네. 하여튼 거기서 이 방송을 통해 그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알아보자 핀란드 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Finish. Finish.